경리하는 최고 용도 자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한군 및 반항공과 뜨거운 인사를 삼가 이거 있습니다. 이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승리해 보고 영광해 불마당 지내버릴 기세도 높이 푸른 숲을 잃은 철가 대호들 도발의 본거지들은 선열의 조준경에 잡아놓고 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원수 경멸의 기상이 높 저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불벼락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타격전으로 씨도 없이 쓸어버릴 별적의 기계가 철의 대운마다에 용서 숨칩니다. 구군단 열병 정대는 조국의 북부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최상 최대의 믿음에 보답할 철의 의지가 맥박칩니다. 으로 이지의 충순양함을 수장해버리고 세계 해전사의 유리없는 기적을 창조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맹세 드높이 나아갑니다. 보항에 16 용사들을 배출한 근위 제10보병연대 열병종대가 용전사들의 미운이 스민 군기를 펄펄 휘날리며 인진역 육군중자의 인솔하에 열병광장을 누벼가고 있습니다. 상의 뒤를 따라 열병광장을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용들의 조국 소정 떵치고 있습니다. 육군 상좌와 군의용들의 결사옹리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기동 대공 방어 전법으로 비제 공중 기적들을 280여군의 남해 함대 창설을 선포할 설속의 신념과 기상이 차고 넘칩니다. 중종의 비행문을 새기며 박종천 육군 중장의 지휘차를 손들어 열병과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주체 무기들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짓눌게 버리려는 멸적의 기상한 곳 노도쳐 나가는 기계와 동대들의 영영왕의 비행기 피운대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기념절의 하늘가가 부채살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나를 민족사의 특기할 대정치 축전들로 온 세계에 빛을 뿌리게 해주신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목